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불충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종이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도들에게와 또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없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부흥의 비결과 또 개인 심령의 비결이 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교인들이 빠지는, 자꾸 교인들이 줄어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에 감리교회에서는 24만 명이 그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통합축도 합동축도 그 어디든지 다 줄어들었어요. 예, 다행히 그 합동신학대학원 측은 크게 줄지를 않았어요. 예, 그다지 또 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하고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개인들이 심령이 점점 믿음이 약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비결이 있어요. 저는 이 비결을 따라서 생활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혹은 그 이전에 전도사로 일할 때는 이 비결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목회지에서는 우리가 제가 맡은 중고등부가 너무너무 1년 동안 부흥이 돼가지고 너무 부흥돼서 그 교회를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너무 부흥돼서 사임한 이유가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저거 봐라, 저 중고등부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아 이렇게 자꾸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차라리 이 교회를 사퇴하면은 저 목사님이 저 비난을 안 들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퇴를 했어요. 1년 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그게 바로 박윤선 목사님 시무하시는 영등포 한성교회로 갔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아주 기도의 불길이 확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기도의 불길을 보느라고 안 가시고 그냥 머물러서 뒤에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참 놀라웠게 부흥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사임을 했는데 그때는 중고등부가 부흥해서 사임한 것이 아니라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그만두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박윤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팀워크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사임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겨서 박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제 그만두자고 그래서 그만두었어요. 이 세 번째 교회로 왔습니다. 그 서대문구 그 충정로 충정로를 건데 그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부목사 이렇게 맡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 대학부하고 청년부가 막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로서 두 주에 한 번 저녁 집회를 맡아서 집회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미안했던 것은 제가 저녁 집회를 맡은 그날은 본교의 담임 목사님이 맡았던 그날 출석 인원하고 너무 달랐다 그래요. 저는 참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사임을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죠. 그래서 사임하고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는 제가 교회를 맡았는데 이제는 학위 공부를 하는 판이라 이 학위하고 목회하고 겸하니까 이거 큰 부응은 안 되더라고요.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큰 부응이 안 됐어요. 부응은 부응됐어요. 22년 동안 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3배 반 정도 부흥시켜 주었는데 큰 부흥이 아닙니다. 22년 있었으면은 그래도 엄청난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기대치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부흥의 비결이 과연 여기 있구나. 여기 보니까 부흥의 비결이 있어요. 개인 심령의 부흥의 비결도 여기 있고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열두 사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사람들 구제하는 일로 시간을 뺏기다가 보니까 교회에 불평이 났죠. 여기 보니까 헬라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지경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한국 밖에 나와서 살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매일매일 받아야 할 그 구제
구제에 빠졌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 가지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결국은 그 사도들이 공교하는 그 손 미치지 못해서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로서 그 유대 지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공교를 받지 못하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열두 사도가 제자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사도들이 다른 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 구제하는 일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느라고 말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많이 지장을 받아가지고 되질 않았어요. 그런 거로 교회 부흥은 이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다른데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시간을 써서는 안 돼. 목사님들 중에 간혹 보면은 이 밥 퍼주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밥을 퍼주는, 예, 밥 퍼주는 목사님들. 아니면 이 독거노인들, 독거노인들 그 밥을 날라주는 사람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혹시 이 양식을 싣고 과거에 지금은 못 가지만은 북한을 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이 크게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밥을 퍼줄 수도 있고 서울역이나 이런 데 있는 노숙자들에게 을 공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독거노인들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집마다 원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북한에 양식을 싣고 가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건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미국에 와서도 역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 교회당을 사가지고 교회당 수리하는데 교인들 거의 다 나와서 일하는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교우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좀 교회라도 나와서 좀 성도들을 좀 이렇게 치유하다
응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 그 말이 맞기는 맞으나 내가 목 이 참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못 박는 일, 못 한 개를 안 받고 저기 일킨스파게 그 교회당을 아주 수리를 다 성도들이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거기를 못 나간 것이죠. 목사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학위를 하느라고 논문 쓰느라고 바쁜 건 사실이었죠. 그것은 훗날을 위해서 학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목사 된 사람 혹은 목사를 보좌하는 보필하시는 분들은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목사가 다른 일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웠던 것은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님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삿짐을 날라주셔요. 절보고도 이삿짐을 좀 날라주면 어떠냐 그런 얘기죠. 참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목사님 그 교회는요 저 교회는요 효도관광을 자주 가셔요. 저보고 효도관광을 좀 자주 가달라 그런 뜻이죠. 저 교회는 어떻고 어떻습니다.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장점 다 갖다가 제 앞에 놓고 이것을 제 한 사람이 다 짊어지고 그런 일을 해보면 어떠냐 그런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집에 이사하는데 이삿짐 날려줘 본 적도 없고 다른 목사님들이 지붕이 올라가서 무슨 사역하는 것 같이 저 지붕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저는 원래 저런 조금 높이 올라가면 발바닥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저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안 올라갔지요. 또 뭐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자주자주 효도관광을 가지 않았어요. 저는 물론 효도관광 가긴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어요. 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혹시 교회 교인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취미 따라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말씀 사역,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하기 위해서 목사는 말씀 연구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에 전념해야 돼요. 저는 설교 한 편 작성하기 위해서 이 설교 본문을 대략 60번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은 세 번 읽고 설교 준비하고 혹시 10번 읽고 설교 쓰고 그러는데 그 큰 은혜가 없습니다. 60번을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의 목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하나님,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인데 좀 기도를 좀 짧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몇 차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길, 아니다 이놈아, 차라리 더 길게 해라.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더 길게 했어요. 목사가 과거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 대시간씩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70만 성도를 자랑하는 어떤 교회 목사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 내가 과거에는 5시간씩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1시간도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니 그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이 설교 준비를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대로는 한 2시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도 한국에서 성경, 제가 이제 원로 목사고 은퇴했으니까 뭐 이 설교할 기회는 자주 갖진 않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 성경 공부를 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일도 적지 않은 기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2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 심령이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2시간 가지고는 그 심령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시간으로 늘려가지고 제가 어디 집회 갈 때는 한 대여섯 번 집회가 있으면 그 부흥 집회 한 번 집회를 위해서 4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뚫어져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 그 목사들이 참 다른 거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지 말고 말씀 준비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사도들이 이와 같이 과부들을 공교하는 일, 과부들을 그 구제하는 일을 집사 뽑아가지고 맡긴 다음에 열심히 했더니 영 교회가 달라졌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이 사도행전에 또 5번이나 나와요. 자꾸 말씀 전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기도를 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 주위에서 목사님들을 도우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 목사님들은 이 점을 특별히 조심해서 교회에서 다른 일 하시지를 말고 순전히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나 그 목사님들이 요즘에 교회가
점점 교인이 줄어드니까 헌금이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요청하는 게 있는데요. 투잡을 허락해 주세요. 이 교회에서 받는 거 가지고는 도무지 못 살겠으니까 세상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교단적으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그가 절대 반대입니다.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걸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전하는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교인들도 보내주시고 헌금도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잘 보시면은 예수 계신 곳에 모든 좋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물질도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 영광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물질 따라가면 물질 두 발자국 따라가면 물질이 네 발자국 도망가요. 오늘 우리는 목사들이나 혹은 성도들은 이 물질 따라갈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이 예수 따라가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셔서 큰 부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 심령의 부흥의 비결도 똑같습니다. 개인들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 뭐 한 사람이 전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 사람이 목사님 하루에 이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 20분 내지 30분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교회마다 이제 다르죠. 어떤 목사님들은 하루에 3장씩 읽고 주말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차례 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좋아요. 아무튼 최소 20분 혹은 30분 정도 아주 정독을 하셔야 돼. 이 통독하시는 데가 있죠. 여러 사람이서 그저 통독하시는 데 그 효과는 참 미미합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그거.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 제가 목사님 듣는 데에서 제가 말씀 증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필라델피아 여기 3.1교회 시무할 때 뉴저지에서 아주 속독하는 속독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나도 좀 속독 좀 해볼까. 거기 가서 이 속독에 2박 3일인지 그렇게 참여했어요.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분에 읽는 걸로 그 이제 이 책장 넘길 때 자꾸 책장이 빠져나가니까 요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고무로 만든 골무 그러니까 이걸 삭삭삭 넘겨도 이게 이 잘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 이제 15분에 읽는다 그래서 이 15분에 읽는데 나중에는 그건 12분에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연습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읽습니까? 그건 완전히 그래서 제가 나중에 6개월 동안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야 이게 사탄의 장난이었구나. 이 사탄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 그거 퍼뜨리신 분은 들으면 아주 안 좋을 테지만 그래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독했는지. 요즘에 제가 이제 주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석.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해해서 출판했고, 구약은 창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 다 출판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쓰고 있어요. 이 성경을 얼마나 뚫어지게 보는지. 아주 그냥 어떤 때는 뚫어지게 봐가지고서 이게 혹시 뚫어졌나 비춰보죠. 아, 뚫어지게 봐요, 그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이 주회를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무지하고 몽매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회를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 다른 참고서도 많이 옆에 갖다 놓고 보면서 하지만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곁길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말씀, 읽는 일과 묵상하는 일,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30분 읽어야 돼요. 저는 일찍이 우리 아이들 삼형제인데 이 삼형제에게 말씀 읽히는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그 15살 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10번 읽힌다는 목표 아래 열심히 읽혔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째 아이는 5번 읽었어요. 15살까지. 둘째 아이는 여기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후지라고 있죠. 둘째 아이는 8번 읽었어요. 셋째 아이는 2번 읽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그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는 여기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 2번 읽었는데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사탄이 데려가기 전에, 사탄이 꼬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면은 절대로 이 사탄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개인 심령이 이와 같아. 그리고 제 이제 큰 아이 그 목사 집에서 아이들이 열어 놨는데 얘들을 갖다가 이제 또 말씀 읽히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말씀을 읽혔는데 제일 첫째 아이가 제일 순종적이라 학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다른 성경도 많이 읽고 해서 그 아이가 15살 되기 이전에 벌써 12살 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15번 이상 읽었어요. 그랬는데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연령별 이 지능 테스트를 했는데 15살 때 학교에서 학생들 인격 테스트, 지능 테스트 이런 걸 했는데 이 아이는 학교 선생이 이야기야. 이 아이는 15살이 아닙니다. 40세입니다. 40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굉장한 거죠. 세계관이 수립되어 있고 말이죠.
모든 성경관이 수립되어 있고 창조관이 수립되어 있어서 15살 배기가 15살이 아니라 40세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와 같이 참 이 말씀 교육, 우리 자신들이 열심히 연구해야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좀 뭐 하다가도 이상하게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끝까지 해야 돼요. 기도 하루에 한 시간씩 하던 분들 절대로 줄여서는 안 돼. 줄이면 벌받아. 점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분량이 점점 들어가야 돼. 저는 요즘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설교 있는 날 그때는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기 올 때는 그다지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시간 이상은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해.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제가 별걸 다 기도를 다 하는데 집에서 뭐 이 샤워장에서 비누에 미끄러져서 뭐 참 어려움 당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뿐인가요? 참 기도 여러 방면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문제도 기도하고 있고 한국의 황사 미세먼지 굉장하잖아요. 그거 밀려오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의 영향인지 응답인지 정부에서도 이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또 IS 국가, 수니파 무장단체, 이거 지구상에서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 기도 응답으로 그런지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겠죠. 요즘에 그 IS 국가 사람들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원금을 또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또 무슨 기도까지 하는가 하면은 이 기온이 말이죠. 너무 더워서 저는 더위가 아주 힘들어서 너무 더워서 이 더위를 이 기온을 40년 내지 50년 전으로 회귀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북극해 얼음이 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를 향해서 조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는 그런 북극해나 저런 데 얼음 오는 것은 그까짓 거 새발의 피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걱정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간 다 됐죠. 예. 그래요. 이제 우리는 목사들이나 일반 평신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비결을 따라서 절대로 이 말씀 연구하는 일, 묵상하는 일 여기에서 뒤처지지 마시고 또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에 절대로 이 시간을 까먹지 마시고 한 번 기도 시작하면 끝까지 기도하셔서 심령에 부응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안에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방면에 힘쓰기 위해서 제가 한국 나간 지 12년 됐는데 지금까지 어딜 못 가봤어요. 제주도도 못 가보고 이런 데 뭐 좋은 데 못 가보고 심지어 가까운 내 찜질방도 못 가봤어요. 아직도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느라고 몰려다니는 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야, 여행할 곳이 한두 군데 있기야 있겠지만은 은퇴하고 나서 계속해서 여행 간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심령의 부흥이 있을 수가 있을까? 가슴이 아파. 우리가 세상 일 될 수 있으면 줄이시고 이 두 방면에 힘쓰셔서 참 큰 은혜가 있으시는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는 여러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할 일도 많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말씀 연구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 방송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